네, 오늘은 모두 상승 출발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KTB 투자증권 이성훈 과장 상승이고요. LG전자와 그리고 현대차에 관심이 있네요. 이제 대형주의 관심을 돌리셨습니다. 카카오페이 증권 윤정식 부장은 지난주부터 2차 전지를 쭉 봐오셨는데 오늘은 또 언택트주를 추가하셨습니다. AJ인베스트먼트의 이재규 대표도 반도체와 2차 전지 새로 추가했네요. 신한금융투자 강남센터의 이상영 팀장은 포인트 모바일과 마크로젠, 비전경제연구소의 김태성 팀장 LG이노텍을 보고 있습니다. 화상으로는 KTB 투자증권 영업부의 이성훈 과장과 카카오페이 증권의 윤정식 부장을 연결해서 오늘의 전략을 함께 세워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먼저 이성훈 과장께 여쭤보겠습니다. 코스피가 3,200선까지 올라와 있는데 이번 주에 슈퍼위크를 앞두고 아주 굵직한 이슈들이 많습니다. 박스권 장세를 지속할지 아니면 방향성이 좀 나오겠습니까? 우선 방향성을 탐색을 하는 구간이겠지만 제가 봤을 때 우상향으로 가지 않을까라고 판단이 됩니다. 우선 FMCA 같은 경우에도 약간의 테이퍼링에 대한 논의는 큰 이슈는 안 나오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좀 되고 있고요. 한마디로 이제 코로나 변이로 인한 부분에 있어서 테이퍼링에 대한 부분을 지금은 연준 쪽에서도 확실한 어떤 답을 내놓기는 좀 한계가 있지 않나 이게 판단이 되고 있고 지금 현재는 어떤 그 2분기 실적에 대한 우상향 기대감 그리고 어떤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더 크다라고 볼 수 있고요. 다만 이제 지난주도 그렇지만 어떤 소비 지표에 대한 변동성이 좀 심하게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지수를 제한한다고 하더라도 큰 영향을 주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고요. 델타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부분도 약간 제한적으로 시장의 악재로 평가받지 않나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상향 쪽으로의 방향에 대한 부분을 보면서 대응하는 게 낫지 않을까 판단되고 있고 미국 같은 경우에도 지금 민감주 중심으로 대형주의 상승세가 나와주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관련 어떤 수출주 중심으로 관심을 보는 게 오늘 시장에 낫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잘 들었습니다. 이성훈 과장님. 다음은 윤정식 부장께 여쭤보겠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의 수급 개선이 기대가 될 것이라고 예상하신다고요? 어떤 내용입니까? 네, 우선은 저는 미국 시장이 좋았습니다. 이 좋은 이유를 좀 살펴봐야 되는데요. 미국 시장 같은 경우는 지표가 좋지 않았고요. 코로나 확진자 수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았던 이유, 좀 전에도 말씀 주셨듯이 슈퍼위크입니다. 지금 실적이 계속 잘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국내 시장에도 적용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미국 외국인의 수급 개선, 지금 거래소가 2거래일 연속 외국인이 사고 있습니다. 규모는 조금 아쉽지만, 그래도 외국인이 사고 있는 이유, 그리고 코스닥이 좀 더 많이 사고 있죠. 코스닥은 사상 최고치 하면서 외국인이 사고 있는 이유, 이런 부분들을 본다라면은 이 외국인이 적극적으로 사진 못합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2거래일 사고 코스닥 좀 더 많이 사고 실적이 좋기 때문이다라고 밖에 사실 설명이 안 되거든요. 이 외국인이 국내 기업들에 대한 실적도 기대를 하고 있고 하지만 그 실적에 대한 기대감을 대규모의 매수로 보여주기에는 아직은 조금 더 확인을 하고 싶어하는 그런 요인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국내 시장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확신은 있지만 어느 정도의 확신은 있지만 이 있지만이라는 부분이 좀 더 작은 종목들 그리고 코스닥에 좀 더 수급이 많이 가고 있고요. 수급이 좀 아쉬운 부분은 조금만 더 확인하자. 이 정도 이유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적이 나오면서 시장은 다시 한번 좀 우상향에 대한 모습들 회복을 하지 않을까라고 예상할 수 있겠습니다. 네, 우상향으로 회복하지 않을까 판단하고 계신다라는 말씀 들어봤습니다. 이성훈 과장께 여쭤보겠습니다. 그렇다면 관심 종목이 이제 대형주로 집중을 하시네요. 오늘은 약간 그런 부분을 좀 민감주 위주로 대형주 위주로 좀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미국 시장도 마찬가지지만은 최근에 그 며칠 사이에 대형주 위주로 어떤 매수세가 몰린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물론 이제 오늘만입니다. 오늘은 또 민감주 위주로의 주초에 좀 시작이 되지 않을까 판단되고 있고요. 현대차, LG전자 말씀을 드리는데 우선 이 기업들은 실적 발표를 했습니다. 발표한 이후에 평가는 좀 엇갈리긴 하지만 그래도 대체로는 저는 선방했다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좀 아쉬운 부분은 있죠. 미국과 유럽 같은 선진국 쪽에서의 이 경기 좋고 판매도 좋았지만 2분기 실적이 제대로 반영이 좀 안 됐던 부분. 그러니까 한마디로 신흥국 위주로의 좀 비중이 컸던 부분을 좀 아쉬웠던 점은 있긴 하지만 지금 현재는 뭐 3, 4분기 같은 경우에도 약간의 좀 그 자본, 노사협의나 여러 가지 부분이 있긴 하지만 2분기 이상의 실적은 나올 것으로 지금 판단이 되고 있고요. 말씀드렸던 미국과 유럽 쪽에서의 경기에 대한 기대감은 점차 커지지 않을까 판단되고 있고 그다음에 뭐 LG전자 같은 경우에도 이 지금은 뭐 전장사업부의 종료 여러 가지 면에서 봤을 때는 실적이 커질 수밖에 없는 구조로 가고 있습니다. 뭐 가전 쪽에서의 기본적인 베이스는 깔려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두 기업에 대한 부분을 오늘 좀 단기 매수세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단기 매수. 단기적으로 보자는 말씀이십니까? 투자 전략. 네, 지금은 그렇습니다. 네. 아, 네네. 그렇습니다. 네, 말씀 더 해주십시오. 네, 뭐 단기적으로 보는 게 맞지 않을까 판단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시장이 변할 때 뭐 지난주까지 어떤 코스닥의 중소형 종목 위주로 유동성이 몰린 걸 본다고 한다면 오늘 같은 경우에는 좀 그 한 일주나 2주 정도 월 말과 다음 달 주 초에 어떤 과정으로 이 매수세를 유지하는 게 낫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윤정식 부장께 여쭤보겠습니다. 2차전지는 지난주부터 계속 얘기를 해주셨고 언택트 관련주를 추가하셨군요. 네, 우선 뭐 2차전지는 뭐 계속 좋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모멘텀이 살아있고요. 대형주가 좀 큰 폭으로 움직이기에는 힘이 좀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에 대형주 안에 조금 작은 섹터로 봐서 2차전지 계속 보셨으면 좋겠고요. 투자가 좋습니다. 네, 그리고 언택트 관련주는 지금 실적들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이 코로나 확진자 수가 늘어나는 수혜다라기보다는 코로나 확진자 수에 대한 수혜는 사실은 좀 적게 반영이 될 것 같고요. 코로나 확진자 수가 많았었죠. 이 과거를 몇 달 전을 보면 그거에 대한 수혜를 봐서 이 실적이 잘 나올 것이기 때문에 이 미국 시장에서도 지금 분위기가 언택트 관련 종목들, 특히 인터넷 관련한 종목들이 좀 좋았었죠. 그런 부분들 본다라면 국내에서도 이 언택트 관련주는 길게는 아닙니다. 좀 짧게 보시면서 대응하시면 이 실적들이 좋기 때문에 그리고 확진자 수가 당분간 크게 줄어들기는 만만치는 않아 보이죠. 뭐 그렇기 때문에 관심 가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